안녕하세요. 독서 멘토 이준혁입니다. 여러분, 나비 좀 좋아하시나요? 아니면 곤충 좀 좋아하시나요? 제가 초등학교 때는 막 산으로 들로 방학개비 잡으러 다니고 그랬었어요. 물론 저도 도시에서 자라긴 했지만, 그래도 친구들하고 이렇게 초등학생 때 이렇게 곤충 잡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. 네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비 박사 석주명입니다. 그래서 이 사람 위인전이죠. 네,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,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업적을 세운 그런 인물입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어렸을 때는 기타 치는 걸 그렇게 좋아했대요. 그래가지고 열등생이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맨날 학교 끝나고 오면 하숙집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기타 치고 계속 그러다가 이제 한번 전교 꼴등을 한 거예요, 이 사람이.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, 네, 한국인 최초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나 봐요. 그 후에 이제 고등학교 교사로 부임하게 되고, 그래서 거기서 계속 연구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. 이 사람의 유명한 이유는요, 굉장히, 그러니까 서양의 학자나 다른 학자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데이터의 양 때문입니다. 그런 데이터, 즉 어떤 걸 어떻게 수집했느냐? 직접 곤충을 다 잡았죠. 그러니까 무려 75만여 종에 이를 정도의 그런 엄청나게 다양한 개체수의 그런 나비를 수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이런 영국 국립도서관, 영국 왕립도서관에 네, 그 사람의 책이 지금 꽂혀 있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그런 연구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는 서양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, 그 사람들은 그냥 막 대충 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크기가 조금만 더큰 나비를 잡으면 그냥 바로 등록해가지고 이건 새로운 종이다,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, 그 사람은 이 우리가 말하는 석주명이라는 아저씨는 굉장히 꼼꼼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같은 종류의 그런 나비가 크기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무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,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던 그런 나비의 종류를 굉장히 적게 줄여놨다고 합니다, 이 사람이. 엄청난 연구의 결과로요. 그리고 지리산에서 발견된 한 나비가 있었는데요, 이 사람이 그냥 지리산을 막 걷다가 그 나비를 발견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무려 3시간을 그 나비를 쫓아가지고 네, 발견을 한 거죠. 그래서 그 나비가 네, 그 사람이 이름을 지어가지고 최초로 우리나라의 그런 곤충 사전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분야를 개척했다는 점에서, 아, 이 사람은 참 대단하다고 볼수 있어요. 그리고 그 자신이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한 열정,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과히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정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네. 여러분들도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십시오. 예. 그러면 여러분도 전 세계 최초가 될 수도 있고요, 아니면 전 세계 최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우리가 위인전을 읽는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기 위함이잖아요. 그래서 단순히 나비를 연구하는 어떤 아저씨의 이야기다,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, 아, 이 사람에게서 배울 점이 뭐가 있을까? 이 나비 박사 석주명에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? 생각하면서 읽으면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일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이상으로 독서 멘토 이준엽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